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저녁 방송을 제가 하면서 예. 여러분이 막 누구 모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갖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라. 누구 모실까 했더니 뭐아그박 전무님 계시죠? 왜그 박색 박색 전문. 전무님 뭐 얘기도 좀 나오고 또뭐 박석중 팀장 등등 뭐 몇. 나옵니다. 네, 몇몇 얘기가 내일 좀 저하고 나왔어요. 인터뷰 오원영 있습니다. 부부장 뭐 등등 얘기가 좀 오늘 나와서 그냥 오늘 저녁에 나오고요. 예. 그래서 다 제가 여론 반영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말씀하셔라. 제가 다 모시겠다. 그 중에 한 분이 허재환 이사님이었습니다. 허재환 이사님이 방송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 잘 맞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난 최근의 시장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모셔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아침에 모셨습니다. 네,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잖아. 정프로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 좀 섭섭합니다, 이제는. 아니, 제가 뭐, 허재환 이사님 처음 나오실 때부터 제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짝사랑, 짝사랑. 제가 그렇게 구애를 해도, 2년 반 동안 계속 와, 짝사랑.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한 번도 고개조차 돌려주지 않으시고, 따뜻한 눈빛 한번안 주시고, 이게 좀 아닙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나쁜 마음 없대잖아. 저는 진짜 게스트분한테 뭐 별명 잘해봐야 두세 개 붙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자, 뭐 여의도 차인표 또몇개 했죠, 제가? 네, 생각난 게 지금 바로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허재환 이사님 좀 섭섭하다는 말씀만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좀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한달 전쯤 여기 나왔을 때는 네. 약간 조정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었던 것 조정 같아요. 가능성,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저희 한국 시장 보면은 조정은 조정인데 또 그렇다고 센 조정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는 한 4,100에서 4,200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고, 네. 코스피는 이제 3,100에서 3,200 사이에서 그렇죠. 계속 움직였는데, 뭐 저는 아직은 이제 조정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시장이 아주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좀 변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초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는 사실 좀 돈의 힘이 워낙 굉장히 강력했고, 정책이나 어떤 방향이 굉장히 좀그 일방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장이 굉장히 좀 세게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되게 좀뭐 쉬운 장은 없었지만 좀 빠르게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올해 이제 2월 달부터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는 좀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낼때 제가 제목을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좀 달아봤는데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는 그한발 물러서고 한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좀 지불을 해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된게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는 돈을 계속해서 풀기보다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뒤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테이퍼는 길게 봤을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그동안에는 계속 돈을 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정하게 풀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덜 푸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의 색깔이나 시장의 패턴 자체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시장의 어떤 탄력도 약간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시장을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미국 기업도 그렇고 저희 한국 기업도 그렇고 이번 1분기만 실적을 보더라도 너무 좋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낙관 편향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의 어떤 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사실 연초 이후에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연초 이후에 쭉 올라가는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딱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에 그랬고요. 2017년에 그랬고 올해가 딱 그런데 공통점은 위기 이후 그 다음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위기 터지고 2010년에 기업들 이익이 꾸준히 올라갔었고 2017년은 저희가 잘 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었잖아요. 네. 그때도 2015년, 16년에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 이머징 경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2017년에 굉장히 사이클이 좋아졌었고 그 다음이 이제 이번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도 계속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저는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어떤 예상치 수준이나 미국 경제 성장률 수준을 보면은 하반기에도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여져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올해는 2017년은 반도체 중심이었고 네. 올해는 반도체가 아닌 섹터들 뭐 에너지나 소재나 산업재나 이런 데서 이제 이익이 올라가서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도 어쨌든 이익의 추정치는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반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낙관론을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장 한편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는 약간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 되게 엇갈리고 있는데 네. 저는 실적만 보면은 지수대의 어떤 하단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져봐야 3000에서 3100 정도 사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쭉 올라오고 있고 별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수대를 굉장히 좀 세게 하단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테이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어떤 경기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단은 약간 좀 막혀 있는 그런 그렇게 좀 박스권이네요. 그럼 3000에서 뭐 한 3300. 예, 저는 하반기 전망 지수대 전망을 한 3400대로 좀 정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 보니까 좋게 보신 분들이 한 3600에서 3700 정도 보셔서 이제 올 하반기 최고점을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좀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보고 너무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 아니에요? 라고 막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 아주 센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3400만 가도 괜찮다는 분들도 많은데 3400이요? 네. 아,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아니, 3,400이 상단이고 하단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예, 하단이 3,000 정도, 3,000에서 3,050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수준이겠네, 그죠? 네. 지금이 한 3,200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좀 시장을 그래도 오랫동안 좀 접하셨던 분들은 아, 그러면 여전히 종목장이네요. 이렇게 보시기도 그렇겠네요. 하고 또 이제 지수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재미없네.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섹터를 뭘로 해야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 한국 시장도 사실 시장을 비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대비해서는 주식시장의 매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전히 그 안전자산으로 갈 거보다는 그래도 위험자산으로 투자하는 시점은 맞는데 어쨌든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어떤 그 경기 회복의 범위가 넓어지면 네. 모멘텀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좋아질 거다라는 걸 꽤 많이 자산 가격들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그 박병찬 부장님이 뭐 미국 집값도 얘기하셨고 나스닥 지수도 보여줬지만 사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그래도 꽤 많이 반영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막 그 작년 말 올해 초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일 텐데 이제 테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요즘 갑자기 이제 테이퍼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또 좀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좀 앞당겨진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테이퍼 자체는 어쨌든 이야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5월 들어서 주구장창 팔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이퍼가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금리는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인플레가 나오니까 테이퍼 할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장주들 더 안 좋게 보시는데 오히려 테이퍼가 구체화되고 실제로 테이퍼를 하면 금리는 사실은 별로 못 오르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때는 오히려 성장주를 좀 볼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테이퍼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좀 노이즈처럼 계속되고 시장이 좀 불안불안할 때는 지금은 좀 밸류 스타일의 약간 싼 주식 아니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인플레가 안 꺾였기 때문에 네네. 인플레와 관련된 플레이 중에서 좀 싼 섹터나 스타일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른바 지금 이제 언제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불안해 갖고 서로 저 주식도 잘 저 성장주 잘 못 사고 뭐 이러는 타이밍이고 지금은 오히려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면 오히려 그런 성장주 네, 오히려 성장주는 사야 테이퍼링이 된다. 구체화되면 금리가 왜 빠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테이퍼 자체보다는 테이퍼 시기가 사실 뭐 올해 뭐 3분기 아니면 4분기 뭐 빠르면은 테이퍼 실제 시행하는 시기가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라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다들 그 한 2분기가 YOY로는 피크 네. 실제로 약간 그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한 3분기 정도로 대부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랑 사실은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더 오르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서 테이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오히려 이제 정점에서 테이퍼가 실시될 시점이 있다.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올해는 금리가 저는 요즘 아주 세게는 오르지가 않지만 올해 말 내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금리는 그 장기적으로는 좀 더 오르겠지만 크게 못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미국이 그 자산 매입을 하는 규모가 뭐 한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부터 월 1200억 달러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 한 달에 막 몇 조 달러씩 사다가 지금 이렇게 딱 1년에 뭐 1조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사는데 올해는 미국이 재정적 적자를 되게 세게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 국채에 대한 공급 부담하고 네. 국채를 사는 매수 힘하고의 어떤 괴리를 보면은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내년은 테이퍼를 연초부터 하든 뭐 올해 연말부터 하든 월 그 100억 달러씩 쭉쭉쭉 줄여서 연말에 안 한다고 치더라도 네. 내년에는 딱 한 7천억 달러에서 한 8천억 달러 정도 산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에 국채 수급의 그 불균형은 올해보다 덜합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국채 수요가 좀 딸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국채가 좀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에는 테이퍼를 해도 국채 수급에서의 부담은 저는 오히려 올해보다 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좀 올라도 막 무질서하게 또는 금리의 어떤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진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주가 정말 성장이 끝나지 않고 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멈칫하는 거라면은 오히려 테이퍼하고 금리가 좀 주춤하는 시점이 네. 저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때 한번 더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은 좀 더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럼 그 사이에 뭐 할 거냐? 뭐 요즘 계속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소비재. 그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그 한국의 경제 지표도 이렇게 좀 보다가 좀 요건 지금 당장 얘기하시는 거죠? 예. 소비재 쪽은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네. 미국의 CPI의 세부 항목들을 다 쪼개 가지고 코로나 이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 물가들 중에 코로나 이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물가가 들어보셨겠지만은 렌트카 물가입니다. 네. 렌트카하고 중고차. 제가 들은 재밌는 이야기는 하와이 가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네? 그 화물차 타고 여행을 다닌다고 해요. 트럭 같은 거요? 네, 유홀 있잖아요, 유홀.
유홀, 아, 짐차. 아. 네. 짐차, 이사 짐차죠. 네. 렌트카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확실히 좀 없는 영향도 있고, 뭐 올해 상반기에 뭐 텍사스 전력난도 있었고, 뭐 스웨즈 그 운하에서 사고 터져가지고 이제 부품 같은 것들 잘 공급 못 보고 이런 요인들도 있긴 했는데. 아니 하와이 그렇게 많이 놀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엄청 간답니다. 하와이. 이건 지금이 졸업 시즌이나 대학교 지금 딱 졸업 시즌 네, 지난주부터 네, 네. 졸업 여행으로 엄청 간대요. 하와이에. 하와이. 네. 그러니까 하와이 같이 이제 관광 갔는데 렌트카가 비싸서가 아니라 없어서 6월 이삿짐차 타고 이제 하와이 해변을 거니는 거죠. 네, 네, 말 다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미국의 그 렌트카 업체들 중에 ABS 버짓이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네, ABS. 그게 그 2020년 1월을 100으로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도 한 2.8, 2.5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게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빠르게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한 업종은 주가가 뭐 뭐가 됐든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난 4월 달에 물가가 올라서 막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이 호텔하고 그다음에 항공이었었잖아요. 그런 업종들의 주가가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정상화가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 이전 대비 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의류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의류.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뭐 나이키나 뭐 룰루레몬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그 작년에 조금 좋았다가 올해 초까지 다시 또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좀 볼 타이밍이 좀 됐고 실제로 좀 조금씩 움직였고 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를 좀 더 봤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소비가 워낙 큰 경제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나 그 품목의 그 가격 정가력이나 업황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한국은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조금 더 정확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여러 물가들 중에 한국에서는 네. 어떤 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 LCD 물가가 의외로 많이 올랐어요. LCD? LCD요? 디스플레이요. 한국에서요? 네. 디스플레이 물가가 의외로 생산자 많이 물가. 예. 네. 그리고 TV 잘 팔리고 뭐 네. 모니터 잘 팔리고. 네. 그러니까 PC 그다음에 노트북 뭐 이런 거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셌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디스플레이 물가는 저희도 잘 알겠지만 늘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한 30% 이상 그 가격이 올랐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골반지, 골반지 택배.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던 게 화학, 그 다음에 금속. 이런 업종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좀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들 그리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가장 안 올라서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이제 문화하고 여행 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는 아직 미국보다는 리오프닝이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물가가 가장 많이 빠져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 미국이랑 저희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재 쪽, 그다음에 뭐 여행, 그다음에 약간 그 서비스 형태의 어떤 그 소비재 쪽 네.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 보고서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5월에 많이 팔았고요. 네. 하반기에도 별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주식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3,400이라 이거죠. 예, 고점이.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올라갈 친구들은 외국인 안 들어와도 올라갈 만한 친구들을 좀 고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재들이 사실 시가총액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맞죠. 크진 않아서 사실 뭐 국내 뭐 그의 힘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또 그렇게
그 저희 한국 주식을 많이 열심히는 안 사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그래도 사는 업종들은 사거든요. 근데 그런 업종들이 사실 의외로 시크릿컬한 업종들이었고 그런 업종들의 주가는 안 나빴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도 외국인이 물건을 사는 종목을 사면 되겠네. 네. 외국인이 네, 옷 좋다며. 옷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에서 옷 만들어서 개비니 아메리칸 이글이니 아버크롬비니 나이키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들은 주식을 안 사도 외국인이 다 그거 사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대단히 큰 비밀인 거 선생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또 읽은 그 미국 기사들 중에서 재밌었던 게요. 지금 미국 백화점에 가면은 옷이 네. 신상이 없대요. 뭐가요? 신상 새로운 옷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터지고 한국처럼 그래도 백화점에 물건이 이렇게 꽉꽉 차여 있고 저희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공급 쇼티지라는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작용 또는 소위 말하는 베이스 이펙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사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한국 제품 네. 아주 눈에 보이게는 이제 뭐 옷, 뭐 필라 코리아, 뭐 영업 무역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유럽이 저는 또 관건인 게 유럽이 경기 리오프닝이 되면 유럽도 사실 그 유럽 경기가 좋을 때 저희 한국 수출이 좋아지는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하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 근데 유럽이 아무래도 뭐 요즘은 이제 전기차 쪽 네네네.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나 2차 전지도 하반기에 유럽 경기의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허재원 이사님의 네. 아이디어들, 힌트들을 잘 떠올리시면서 투자에 좀 아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그리고 건강 걱정해 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건강하십니다. 허정이사님이 네. 건강 검진 우리나라에 제일 자주 받습니다. 거의 뭐 매월 받으신다고 보면 되겠죠? 매월은 아니고 네, 굉장히 자주 받으시면 건강에 대해 관심 많고 그러셔서 네, 보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 생각보다 건강하다 이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유진 투자증권 허지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